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심장을 꺼내서 심방 부분을 없애버리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뭐예요? 판막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방실 판막. 여기는 오른쪽이겠네요. 라이트니까. 이쪽 오른쪽 방실 판막이 돼 있고 이쪽이 왼쪽 방실 판막이고요. 이게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는 이게 대동맥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동맥 판막이 될 거고요. 3번으로 표시되는 거. 근데 이쪽은 폐동맥, 허파동맥 쪽입니다. 이거는 허파동맥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빗살 무늬로 돼 끈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뭐예요? 힘줄끈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죠.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세 겹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얘는 이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요거는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고 이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쭉 올라갈 땐 열려요. 열렸는데 막 영유하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딱딱딱 맞으면서 주머니 포켓 모양으로 형성이 돼 버립니다. 여기가 좀 넓어. 이 안이 좀 공간이 좀 있어요. 세 개가 딱 만나면서 못 내려가게. 이런 그 힘줄끈이나 이런 구조는 없지만은 구조적으로 세 개가 맞물리면서 밀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 모양을 받아버립니다. 못 내려가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막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판막이상으로 오는 것들, 선천성 심부전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왼쪽 방실 판막이 기능부전이 되는 겁니다. 방실 판막. 그래서 뭐냐면, 이게 허파정, 그 방실 판막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심실이, 왼쪽 심실이 수축을 하면 굉장히 힘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대동맥 통해갖고 전신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펌핑해주는 힘이 큰데, 왼쪽 방실 판막이 부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 피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왼쪽 심방 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일부 올라가요. 그럼 이 왼쪽 심방에서 올라갔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허파에서 오는 정맥이 산소를 담고 있는 혈액이 허파에서 와갖고 왼쪽 심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허파 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항상 허파에 혈액이 너무 많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파에서 물이 새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삼투압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왼쪽 방실 판막의 기능 부전이 오게 되면 허파에 부종을 유발하게 돼요. 문제 심각합니다. 숨을 못 쉬어요. 허파에 다른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정상적인 소리들이 이제 딱 녹음이 돼 있어 갖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면 청진기를 대면 그 소리 딱 들으면 이제 그만 막 그만 들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막이 어떤 잘 판막이 잘 다치지 않는다든지 뭐 기능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잡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뭐라고 그래요. 심장 잡음. 대부분은 판막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름을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청진실 이런 것도 잡아내서 심장. 그래서 요즘은 그 심장 질환으로 오는 반려동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이제 옛날에는 청진기 갖고 다 했는데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해가지고 판막 이상인 경우에 요즘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비용은 좀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을 돌아온 피가 대정맥을 통해 갖고 오른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오른 심방으로 들어오면 요게 여기도 있죠? 이게 이제 뒤 대정맥이고 요게 앞 대정맥이죠.
정맥, 대정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머리나 목에서 오는 거, 압대정맥하고 몸 뒤쪽에서 오는 거. 두 개가 이제 만나가지고 심방으로 들어오면 이게 심실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허파 동맥을 타고 허파로 가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허파로 가게 돼요. 허파로 가서 허파가 이렇게 있으면 허파 갔다가 가스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들어오냐면 허파 정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맥으로 통해 들어오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왼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왼 심방으로 들어온 게 다시 왼 심실로 들어오면 왼 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갖고 전신으로 뻗어가는 거죠. 머리 쪽으로 가고 몸 쪽으로 가고. 이게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혈액은 이산화탄소가 잔뜩 들어있는 혈액이고 허파로 가서 가스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들어오는 이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죠. 그래서 전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또 이게 전신으로 갔다가 쭉 갔다 온 다음에는 이렇게 오고 다시 또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박동을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심장이 박동을 하는 박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극 전달 체계를 우리가 심장 전도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전도계통. 자, 근데 심장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심장은 자기가 스스로 뛰어요. 내가 뛰고 심장이, 아휴, 못 뛰겠다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뭐 어떻게 해도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기 자극에 의해 가지고 심장은 스스로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신경이 작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거나 좀 늦게 뛰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심장의 운동은 스스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카디악 컨덕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일어나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심장 전도계통, 카디아 컨덕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심장박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구조인데, 이거 현미경 쪽으로 들여다보면 심장 근육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근육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심장 자극 전도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그래서 약간 특수화된 심장 근육 조직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심장 박동수를 유발을 시키고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뛰는 거는 심장 스스로 하고 빨리 뛰거나 늦게 뛰게 하는 게 자율신경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장 전도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심장, 여기가 이제 심방, 여기가 심실입니다. 그러면 대정맥이 연결되는 쪽, 심방 쪽으로 연결되는 쪽에 그런 특수화된 그 심장 근육 세포들이 있어요. 여기 모여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굴심방결절, 시노에트리알 노드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게 페이스메이커, 즉, 심박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때뭐 합니까? 전기자극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눌러주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그 자극이 전달이 돼가지고 심장이 다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요거 심장 자극을 일으키는 부분을 우리가 시노에트리알 노드, 굴심방결절,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잖아요. 시작이 되면. 어떤 섬유 연결에 의해 갖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육에 있는, 이 심장 근육에 의한 파동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방실결절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벤트리큘라도도 그러니까 방 심방하고 심실 사이 경계선에 또 특수화된 섬유들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이 파동을 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 심실 양쪽 심실 사이의 벽에 요 신경세포와 같은 자극전도계통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로 구성된 이 다발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심실 전체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때 관여하는 세포들이 뭐가 있냐면 펄킨지 파이버, 심장 자극 전도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장 이게 다시 꼭대기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꼭대기 쪽으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이게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 자극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자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런 식의 자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약간 그 심장은 그야말로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자기 맘대로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맘대로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수축을 해가지고 동맥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인데, 보통 이제 두 가지 재잖아요. 우리가 최고혈압, 최저혈압을 재는데, 최고혈압은 당연히 수축할 때 혈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심장이 이완할 때 나타나는 혈압이 최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묶잖아요. 여기 딱 묶어갖고 감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압력을 꽉 누른 다음에 풀 절설설설 풀어지면서 첫 번째 튀는 거 있죠. 꽉 누르니까 혈액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점 느슨해지면 이제 동맥을 통해 갖고 혈액이 지나가는 감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최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완전히 확장돼 갖고 점점점 가장 느슨해지면서 이제 뛰는 게안 느껴지는 거. 이게 이완기혈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혈압. 그래서 최고혈압, 최저혈압. 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축했을 때 혈압이 최고혈압이고, 이완됐을 때 혈압이 심실이, 이완됐을 때 혈압이 최저혈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렇죠? 뭐 심박동, 전열량, 그다음에 혈관벽의 탄성 같은 것들. 그래서 혈관벽이 좀 단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거 쳐가지고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게 좀 딱딱해지는 거. 뭐예요? 동맥 경화가 되는 거죠. 동맥이 딱딱해진다. 경화. 그러면 수축했을 때 약간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번디면 터지게 되는 거. 버티면 못 버티면 터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순환을 한번 볼게요. 순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동맥과 혈관의 굵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구경은 적은 대신에 안에 공간은 좀 적은 대신에 벽이 굉장히 두껍고요. 뭐 근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무늬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맥은 구경은 좀 넓은 대신에 벽이 좀 얇은. 근육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모세혈관은 그냥 단일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의 혈액을 운반하는 기능, 몸순환과 허파 순환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순환은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전신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몸순환입니다. 허파순환은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허파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허파만 돌아갔다 오는 겁니다. 이건 주로 하는 역할이 산소를 충전하는 거죠.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들, 정맥은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담고 있는 것. 동맥은 좀 벽이 두꺼워가지고 세 층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층, 중간층, 바깥층. 이거 어떤 거 구조가 비슷해요? 심장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속막, 중간막, 바깥막.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그림 잠깐 보신 것처럼 여기가 속막, 중간막, 바깥막 이렇게 되는 거죠. 동맥은 굉장히 탄성도 좋고요. 잘 늘어납니다. 안에가. 그리고 생각보다 잘 끊어지진 않아요. 질게. 동맥 중에는 이제 뭐 곁동맥이니 끝동맥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곁동맥은 뭐냐면 이제 그 동맥이 분포 어떤 조직에 분포하면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곁동맥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 있어요. 그걸 연맥 연결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어나스터머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맥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상식적으로는 동맥, 중간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이제 모세혈관을 건너뛰고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있고요. 그 동맥 중에서 이제 이 견맥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이제 분지들을 내 가지고 어떤 그 망을 형성하는 걸 경맥관이라고 그러고, 동맥 중에서는 그런 그 견맥관이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한 곳만 가는 거예요. 한쪽만. 이게 뭐냐면 얘가 막히면 그 밑에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것들. 뇌나 심장이나 콩팥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없는 그냥 단일 동맥만 가서 그 분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혈관이 폐쇄가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밑으로 특히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마비 생기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심장은. 그런데 어떤 혈관이 하나가 쭉 가다가 막혀버렸으면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영향을 못 받잖아요, 영향을.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전체 이 카디아 컨덕팅 시스템에 문제 생겨갖고 심장이 서버립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경우 이제 혈관을 우회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빼낼 수가 없으니까 혈관을 우회해가지고 연결해주는 뭐 바이패스라든지 뭐 스텐스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려동물들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제 시술을 요즘 가능한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맥이 쭉 말단까지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연결되는 게 모세혈관이고, 이건 단층의 내피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 몸에서 혈액으로부터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모세혈관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세혈관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영양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또 산소도 바깥으로 내보내갖고 조직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모세혈관이 분포하는 조직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다시 또 조직 그 혈관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것들, 투과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질 이동이 좀 자유로운 부분. 세포막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망을 형성을 하죠. 캐필라리 베드라고 그래갖고 이제 망을 형성해 갖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 모세혈관이 쭉 모여가지고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정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동맥하고 정맥하고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맥이 그 벽이 얇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에서 거의 이제 뭐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첫 번째가 심장 수축인데, 이거는 이제 동맥에 많이 전달이 되고, 이게 모세혈관까지 오면 미치는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더더군다나 정맥으로 오면 거의 뭐 심장 박동에 의한 어떤 그 이동에 대해서 심장 박동에 의한 이동은 미미하다고 볼수 있고, 주로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혈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탈산화, 그러니까 산소는 다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로 돼 있는 혈액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파정맥은 오히려 산소가 좀 높은, 산소가 더 많은 그런 거고. 그래서 혈압이 낮다 보니까 정맥에는 뭐가 있냐면 판막이 있습니다. 굵은 정맥 같은 경우에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있죠, 정맥들. 거기 판막들이 다 있어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그 정맥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어떤 운동에 의해 갖고 혈액을 밀어 올려주는
그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혈액이 심장까지 수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피를 뽑아갖고 검사를 하거나 또는 갑자기 그 어떤 그 약물이나 또는 영양분을 투여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뭐 탈수 증상이 왔다든지 설사를 많이 하고 탈수 증상이 왔다든지 뭐 구토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육 주사해 갖고는 효과 보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그게 다 혈관으로 바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뭐 마시게 갖고는 또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어린 강아지 있잖아요, 새끼들. 얘네들은 설사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설사한다 그러면 진짜 치명적이에요. 비실비실 때뭐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수액을 놔줘야 됩니다. 바로. 어디다 놔줘야 돼요? 혈관에다 놔줘야 되죠. 물먹여갖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체열이나 정맥 주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몸에 노출된 부분에 저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찾아요, 혈관을? 동맥은 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맥은 좀 표면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굵은 정맥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이 팔뚝에서 하죠. 여기 위를 심장 쪽으로 혈액이 이렇게 정맥이 심장 쪽으로 가니까 이 위를 누르면은 여기 혈관이 노출이 됩니다. 혈액이 못 가니까 정맥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열을 하거나 수액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우리 반려동물들 어디서 하냐면은 주로 이 앞다리에서 많이 합니다. 성체의 경우에 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강아지의 경우에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여기 보면은 어떤 정맥이냐면 노쪽 피부 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앞다리에 여기에 많이 하는데요. 사람은 어때요? 보입니다. 혈관이 그렇게 누르면. 근데 강아지는 참 힘들어요, 찾기가. 가죽이 두껍고 있다. 그리고 잘 보이질 않아요. 사람은 투명해서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쪽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 또 근육들이 많이 있고 또 텐션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압박을 하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수의사 선생님들은 잘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사하고. 여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 새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끼들이 나온 것들, 요만한 것들. 주먹만한 그 강아지들은 아무리 수의사가 능력이 좋다 해도 이거 못 찾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바늘이 좀, 그 바늘이 없어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합니다. 목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핏대 쓴다고 그러죠? 혈관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정맥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 앞다리에서 혈관을 찾기 힘들었을 때는 뒷다리에도 합니다. 아킬레스 텐돈 근처에 보면은 뒷발목 근처에 두렁정맥이라고 하는 정맥이 큰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여기 많이 하고 성체에서는 그다음에 어린 동물에서는 어린 가축, 어린 그 강아지에서는 목을 녹출시켜 갖고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환에 필요한 혈관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순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몸 순환은 동맥 순환하고 정맥 순환이 있습니다. 동맥 순환은 이제 왼쪽 심실로부터 나온 혈액들이 대동맥을 통해 갖고 전달이 되면 첫 번째 이제 대동맥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심장 자체로 갑니다. 심장 동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동맥인지 볼까요? 왼심방에서 혈액이 나갑니다. 이렇게. 아, 심실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대동맥. 대동맥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심장 자체로 가는 혈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심장 동맥이고요. 나오면 머리로 가는 동맥하고 머리로 가는 동맥이 나온 다음에 대동맥이 뒤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요. 그 대동맥은 하나밖에 없는데 대정맥은 두 개예요. 앞대정맥, 뒤대정맥. 대동맥은 하나입니다. 이건 대동맥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올라가는 온목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요그 해박 쪽으로 봤을 때는 요게 상암 머리동맥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온목동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디스크립션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대동맥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요걸 대동맥 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생겨요. 그래갖고 뒤로 휘어져가지고 이제 가슴이 여기 있으니까 휘어져 나가니까 이제 가슴 부분하고 배 쪽만 대동맥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 쪽은 안 옵니다, 대동맥이. 그래가지고 쭉 지나갑니다.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대동맥 활이되는 부분에서 여기 뭐 온목동맥이니 뭐 빗장미동맥이니 뭐쭉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여기서 나오는 그 대동맥 활에서 나와 분지된 동맥이 앞 머리하고 앞다리 목에 가는 동맥들이야. 이제 꺾어져서 이제 대동맥이 이제 가슴을 지나고 배를 지나면서는 이제 가슴 부위하고 배에 있는 장기에 가서 분포하는 혈관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을 때는 뭐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 그다음에 또 가슴 축위 근육들, 척추보다 위에 있는 근육들, 근육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글로 가는 동맥들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벽, 갈비뼈에 있는 근육들에 가는 근육, 혈관들도 내고. 근데 배로 오게 되면요, 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굉장히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배로 오게 되면은 뭐 복강동맥이니 앞장감박 동맥이니 또는 고환 콩팥동맥, 난소동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까지는 이제 그 가슴 대동맥에서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 뭐 식도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런 데 가는 동맥들, 가슴 축이 근육들, 그 다음에 가슴 벽에 있는 근육들. 배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배 안은 소화기관도 있고 뭐 생식기관도 있고 골반까지 가면 생식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포하는 동맥들 이름이 복강동맥 해가지고 위하고 간, 지라에 가는 동맥, 앞장감박 동맥은 소장하고 이자로 가고요, 콩팥동맥은 콩팥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고환 또는 난소동맥은 고환이나 난소로 갈 거고요, 뒤 장감막 동맥은 대장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 엉덩 동맥을 뒤로 가면서 쭉 나오는 동맥들입니다. 이것들이 대동맥이 뒤로 가면서 분지 이렇게 분지되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대동맥은 쭉 지나가고 하나씩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뒷다리로 가는 동맥 나오고 속엉덩 동맥은 골반 내장. 요 속엉덩 동맥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대동맥이라고 안 부르고 정중 동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대동맥이라고 안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 동맥이 되어 꼬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런 동맥들이 가지가 돼 갖고 나오는 거죠. 양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단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복강 동맥, 앞 장감막 동맥, 뒤 장감막 동맥들은 하나만 나와요. 하나씩만. 여러 두개안 나오고 나머지는 두 개씩 나오고요. 정맥은 반대죠. 정맥은 이제 뭐 정맥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대정맥하고 뒤대정맥이 있다고 했는데, 앞대정맥은 머리, 목, 앞다리에서 오는 것들. 여기에 연결되는 정맥들이 이제 목정맥이라든지 빗장미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앞대정맥을 형성을 하고, 뒤대정맥은 이제 아까 그 대동맥이 갔던 것처럼 가슴 대동맥이나 배대동맥이 지나갔던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오다 보니까 가슴, 배, 골반, 뒷다리 보게 되는데, 명칭은 이 같은 동맥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름도 뒤대정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몸등 쪽, 이 척추보다,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척추보다 밑에 있는 구조물에 있는 혈액들을 담아오는 것들이에요. 머리하고 포함해서. 앞대정맥이나 뒤대정맥은, 앞대정맥은 거의 뭐 이제 이 머리하고 목에 있는 것도 전체 다 갖고 온다고 보면 되는데, 뒤대정맥은 이 주로 그 척추보다 밑에 있는 것들, 밑에 있는 구조물들, 거기에 분포했던 혈액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척추보다 위에 있는 구조물들 뭐가 있었어요? 근육들이 있었죠, 여기 등에 있는 근육들. 여기서부터 오는 그 혈액들은 호정맥이라는 게 담아옵니다. 담아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압대정맥으로 들어가요. 이게 연결이 돼서 심장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분포했던 혈액들은 다시 심장정맥으로 모여갖고, 이건 오른쪽, 왜, 오른 심장, 심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전신순환인데, 동맥순환하고 이제 정맥순환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으로 갔다가 다시 정맥, 모세혈관 다 거쳐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활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머리에 갔던 것들은 일로, 머리에 갔던 것들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왼심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별한 그저 순환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소화기 계통에서 모아온 것들 있잖아요, 여기. 창자에서 이제, 창자에 분포했던 혈액들이 이제 뭐 오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게 되냐면, 창자에서 흡수한 그 영양분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 갖고 혈액으로 섬유가 되게 됩니다. 그 모아오는 정맥이 있어요. 그 정맥은 요 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 이 문맥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건 직접 이 대장정맥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영양분들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을 갖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들어가요. 이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하면서 간을 한번 통과한 다음에 정맥에 간 정맥을 통해 갖고 대장정맥으로 합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자에서 모아온 혈액이 간을 통과해 가는 요 순환을 우리가 문맥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왜 특징적인 거냐면,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라고 하면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창자에서 모아온 혈액은요, 이미 영양분을 흡수할 때 모세혈관을 한번 거친 거예요. 거친 것들이 거쳤으니까 바로 정맥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요 문맥으로 모여온, 문맥도 일종의 정맥입니다. 문맥으로 모아온 혈액들이 이 간이라고 하는 구조를 한번더 거치면서 이 간세포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간세포 사이를 우리가 하나의 모세혈관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망을 한번더 거친다 그래갖고 약간 일반적인 혈액순환하고는 차이가 나는 문맥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다. 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모세혈관망으로 봐가지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온 정맥혈이 모세혈관을 한번더 거친다. 혈관은 아니지만 간에도 그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모세혈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 중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태아가 아직 출생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경우에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 B번은 포스트네이탈이니까 뭐냐면 출생 후에요. 출생 후에는 우리가 봤던 거죠. 동맥 여기 때 좌심실에서 왼쪽 심실에서 나간 게 대동맥 태고 가고 전신 돌린 다음에 다시 모세혈관 지난 다음에 정맥 통해 가지고 오른 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오른 심실로 내려가서 오른 심실에서 폐동맥을 허파동맥을 타고 허파로 가서 폐순환해 갖고 다시 오게 되는 건데 폐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혈액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아는 어때요? 뱃속에 있어요. 폐로 호흡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받을 때가 폐에서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허파에서는. 그럼 뱃속에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다 받아야 돼요? 모체로부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나왔어요. 어쨌든, 동맥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게 쭉 가갖고, 태반을 통해 갑니다. 태반을 가가지고, 걔는 태반에서 모체 혈액하고, 태아의 혈액이 섞이지는 않고요. 그냥 서로 지나갑니다. 이게 맞닿아 있어요, 혈관들이. 그러면서 이 맞닿아 있는 중간에 양쪽에 이 모체 쪽에 있는 혈액에 있는 산소, 혈액에 있는 산소나 이런 것들이 태아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영양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 태반입니다. 그러면 일로 들어갔던 동맥이 모체에서 온 혈액하고 접촉을 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가득 담은 다음엔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정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배꼽 정맥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맥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맥관이라는 걸 통해 갖고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대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뭡니까? 태반을 통해서 온 혈액은 이 안에 산소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한 혈액이 쭉 들어와요. 어디로? 똑같죠.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른쪽 심방 쪽으로 가겠죠. 자, 오른쪽 심방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실로 내려오잖아요. 일단 심방에 들어왔어요. 그럼 심실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 다음에 그때 심실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요? 허파동맥을 타고 가는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허파에서 산소 교환을 못 하잖아요. 허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산소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들이 오른 심방으로 들어왔던 이 혈액들이 어디로 가냐면 오른 심실로 가기보다는 바로 왼쪽 심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쪽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원 구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갈 필요가 없어요, 허파 쪽으로. 그러니까 심실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혈액이. 넘어가 바로. 넘어가가지고 왼 심방으로 간 다음에 왼 심실로 내려가서 대동맥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그게 다100%이 타원 구멍을 통해 갖고 오른 심방에서 왼 심방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또 일부 말안 듣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심방 꾸역꾸역 심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허파동맥을 타고 이제 폐 쪽으로 열심히 가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가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허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 그 중간에 어떤 또 통로가 형성됐냐면 허파 동맥하고 대동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관이 또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동맥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정맥, 태반을 통해 갖고 온 혈액을 담고 있는 디대정맥의 혈액이 허파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통로들이 여기 하나 형성되어 있고, 양쪽 심방 사이에 타원구멍이라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허파동맥하고 대동맥이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동맥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다 바로 전신으로 갈수 있다. 요런 차이가 있다. 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막혀야 됩니다. 이제는 허파를 가야 돼요, 혈액이. 산소교환하러. 허파가 운동을 하니까, 기능을 하니까, 숨을 쉬니까. 근데 여기 뚫려져 있다? 어떻게 돼요? 혈액이 섞이는 거예요. 여기는 정맥피, 여기는 동맥피인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이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있었던 이 동맥관. 허파동맥하고 대동맥을 연결시키고 있는 동맥관. 이것도 막혀야 됩니다.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허파로 가는 동맥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인데 이게 신선한 동맥피하고 섞이게 되는 거죠. 산소가 많은 동맥피. 이런 것들이 다 선천적 기형이 됩니다. 심장병이 되는 거죠. 선천적 기형. 그래서 타원구멍이 남아있을 경우에 타원구멍 잔전증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맥관이 남아있을 때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잔존이란 말도 쓰고 개존증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파순환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타원구멍이 잔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대동맥관이 잔전하는 경우.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왼쪽 기능이 심장이 이제 기능이 상실할 수도 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대동맥에서 허파동맥으로 혈액이 막 빠져나가는 경우 섞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압력이 저쪽이 세기 때문에 대동맥이 허파동맥 쪽으로 이 대동맥관이 잔존됐을 경우에 그래서 왼쪽 심장 기능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파순환은 뭐 기체 순환을 위한 거니까 오른 심실에서 허파동맥, 그 다음에 허파 지나서 허파 정맥을 통해서 왼심방으로 뭐 이런 형태의 순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계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을 통하는 일방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조직액을 혈류로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혈장과 뭐그 림프의 성상은 혈장과 비슷하지만 단백질이 없고 림프가 많이 있는. 근데 요 림프계통은 중추신경계통하고 골수에는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고요. 기능은 뭐 조직액을 활류하고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림프절에서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림프관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전에 항체를 형성하고 B림프사이트에서 항체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관 중에서 지방 소화물들 또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을 이 림프관이 이제 심장으로 전달해줘서 혈액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순환계로 수송해주는 역할. 그래서 구성은 뭐 림프 모세관, 림프관, 큰 림프관, 림프절, 림프기관 이렇게 있는데 림프 모세관 똑같습니다. 가장 작은 형태. 모세혈관하고 같이 거기에 나가는 게 이제 기름주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큰 림프관은 뭐 오른 림프관, 가슴 림프관, 기관 림프관이 있는데 뭐 작은 림프관 같은 경우에는 정맥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하고 판막도 있고 하는 것들. 큰 림프관은 이제 대정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오른 림프관, 가슴 림프관, 기관 림프관. 그래서 오른 림프관은 머리나 목, 가슴, 오른쪽 다리에서 오는 것들, 기관 림프관이 머리하고 목 교는 것들인데, 요 가슴 림프관이 이 배하고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 육모로 흡수된 지방 소화물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하는 게 바로 이 가슴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요게 배서부터 시작해서 오니까 요 가로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뭐로 어떤 거랑 통과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하얀 팁서 같이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가로막 통과해 가지고 목정맥하고 압대정맥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관. 림프관 림프절들이고요. 오른 림프관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가슴 림프관 있죠? 가슴 림프관 팽대라고 하는 게 아까 그저 뭐죠? 기름주관입니다. 락티알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건 그 암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슴 림프관 팽대. 여기서 이제 모아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지용성 그 지방 소화물들하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도 모아가지고 심장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 가슴 림프관. 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콩 모양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림프절입니다. 이런 것들 림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림프절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미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림프액이 이동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런 걸러주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림프가 걸러주는 기구. 그래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가 있고 뭐 거쳐지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뭐 공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종자 중심 또는 림프 소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탐식세포나 이런 것들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림프구들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물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물망주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림프절을 통과하는 림프액 속에 이물질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림프절, 림프구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을 해요. 뜨끈뜨끈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반려동물들이 뭐 비실비실대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은 일단 간단하게 상태 진단을 볼수 있는 것들이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코끝을 보면 아시고, 코끝이 바짝 말라 있으면 열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이 림프절들 중에서 크기가 커가지고, 신체 외부에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몸 만져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콩 모양으로 생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촉지 가능한 림프절이 턱밑 림프절 요 밑에 턱 밑. 그다음에 귀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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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얕은 목. 그래서 대충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 요 촉진할 수 있는 림프절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귀밑에 턱 밑에 인두대입부절은 뭐 힘들고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턱밑입부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얕은 앞 어깨 앞 림프절 요거,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경우, 사쪽에 있는 거 다리 사이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져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쪽 여기가 요런 림프절들의 열감이 느껴진다고 보면은 이 주변부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이 될 거나 그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가 치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림프절이고 우리 또좀큰 기관들, 대표적인 림프 기관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질환, 스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조여기관이면서도 혈액도 저장하고 적혈구도 파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림프구를 생산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 같은 경우, 약간 저거죠. 스플린, 질환. 여기가 그 어디 있냐면요, 요 갈비뼈하고 위 왼쪽에 위등 쪽으로 갈비뼈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비장 이게. 그래서 이 갈비뼈 골절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비장이 찢기는 경우가 있어요. 비장은 혈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환은 약간의 스크래치만 나도 그 출혈이 엄청나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안전벨트 안 메고 어디 부딪히잖아요. 잘못해갖고 이 갈비뼈 부러지면 이게 잘못 재수 없으면은 스플린을 스크래치 내가지고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겉은 멀쩡하니까 응급조치 안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림프기관으로 가슴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린 동물에서만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에서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즉 사춘기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편도는 다 아시죠? 이목그 뒤에 있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곳곳에 편도라는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목에 있는 편도. 구개편도라고 하는데 그 편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편도선 그러면 거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에 편도라고 하는 조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과 관련해갖고 이제 면역계통이 있는데 혈액의 이제 체액성 면역에 관련이 있으니까 또 세포성 면역도 관련이 있죠. 그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성 면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체액 면역 반응이 있고 세포 면역 반응이 있다. 체액 면역 반응은 주로 이제 항체에 의한 거고, 세포 면역 반응은 T 림프에 의해서 직접적인 세포가 직접 공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딴건뭐 그렇더라도 림프계통 중에서 촉진할 수 있는 림프절들, 그건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